시험을 수능하는데 느껴서다가 정확히 어떤 거에 대한 정시야? 뭘 중점으로 봐야 될까?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신화랑 근대를 포인트로 보는데, 그래서 언니 일단 이 그림을 봐봐. 뭐가 있어? 호랑이. 그치? 호랑이 어떻게 생겼어? 호랑이가 약간 인간들을 약간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내가 하나 팁을 주자면, 눈을 보면은 다른 호랑이에 비해서 되게 순진하시고. 아 진짜? 진짜 약간 순박하다. 그냥 이것만 알고 있어. 그 다음은 우리 왼쪽에서 밤호로라는 영화예요. 되게 짧아. 이거는 그러면 일단 그렇게 생각해보고 영상을 보러 가자. 되게 어지럽다. 그치? 요거 봐봐. 되게 좀 껄쩍지근하다. 기계가 만약 우리한테 편리한 걸 주는 게 아닌 것 같아. 시간 별로 안 남았다. 어? 근데 이거 왜 아까 봤던 거 같아? 맞았어. 이거 아까 봤던 그 그림인데. 오. 다시 한번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니? 좀 다른 것 같아. 맞아. 그리고 아까 사실 언니는 그 뭐지 호랑이가 인간을 덮친다고 얘기를 했잖아. 지금 다시 봐. 누구를 덮치는 것 같아 호랑이? 청량기. 그치. 사실 이 호랑이는 인간들을 덮치고 있던 게 아니라 청량기를 덮치고 있던 거래. 약간 인간이 좀 오해한 거네. 그리고 약간 이 호랑이는 옛날이라면 그 이 청량기구는 근대의 동물이잖아. 그래서 이제 전통이 약간 이런 근대를 마냥 반가워하지 않는? 약간 이 전시 주제를 약간 잘 보여주는 그런 건가? 그래서 나는 과연 이 전시를 보고 나니까 과연 근대화가 좋은 걸까? 마냥? 그 생각이 들더라고. 근대화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을 다 생각해보는 거 좋은 기억일 것 같아. 근대화가 만약 좋은 건 아닌 것 같아.